빠뿌리 24 빠뿌리 24 24시간 동안 절약 대 낭비. 당신은 낭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절약하는 삶도 살아왔습니다. 디올의 삶. 절약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자, 오늘의 선정 게임 가위바위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오늘의 선정 게임 물이 가득 찬 종이컵을 머리에 이고 리프팅 2회 하기입니다. 와, 머리 얹는 것부터 이미 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 오늘 패배입니다. 잡고 일단 해야겠는데. 손으로 잡아도 이거 2회. 우와. 2회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와. 진열이 이 정도입니다. 뭐 합. 저는 이미 전략을 세웠습니다. 두 번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칙하면 안 됩니다. 아, 나를 모르고 나 바보야. 반칙 제일 싫어하는 게 바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보예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참.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몰라. 아, 오케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진열승! 예! 워터파크 갔다 온 놈. 강제로 절약해오던 삶은 이제 질렸어. 전 낭비하겠습니다. 와! 저 어떤 거야? 아, 저희 점심 먹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소고기가 좀 개인적으로 먹고 싶습니다. 소고기 살 수 있죠? 네. 여기 봐세요. 아니, 뭔데 이거? 반호이는 이 5,000원으로 24시간 챌린지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소고기 사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정육점 가서 5,000원씩 달라세요. 야, 사인은 이걸로 뺨 맞아요. 당신은 이제 모든 생활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봐주죠. 내가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휴지 절대 못 씁니다. 딴 거 쓰면 꼴밤 때리겠습니다. 난 나이 서른 먹고 꼴밤! 짱구 나이 먹고. 밥 먹고 양치도 해야죠. 치약! 자, 봐주시죠. 와! 자, 요즘 아니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강호이는 그 5,000원으로 먹고 싶은 거 사오시면 됩니다. 추천해. 뭐 니라면은 뭘 사 먹을 건? 컵라면 삼각김밥. 역시 가서 한번 각을 좀 보겠습니다. 가면 숙소 어떻게 짬 보러 가고? 아, 그게 제일 부끄러워. 나 나랑 좋아서 이러고 가겠네. 사람들이 또 혐오스러우면 안 되니까. 자, 편의점에 왔습니다. 마트에 가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장 아껴야 되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곧 돈을 아끼는 것이다. 라면만 한 게 없다. 2 플러스 1. 오! 절약의 끝이다. 절약의 끝. 빠질 수 없죠. 800원대야. 800원대. 오. 2 플러스 1. 일단 먹고 싶은 걸 먹어보고 절약하는 삶에도 즐거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든 절약만 하고 살 거야. 작은 즐거움. 아, 사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아, 1,500원입니다 이 정도 클라스인데. 자, 근데 벌써 반 이상 쓰셨네요 벌써. 저는 뭐하러 또. 야, 그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건 낭비잖아요 어차피. 아, 이거 네, 많이 하십시오. 우와! 짜장면! 와, 짜장면! 탕수육! 와! 닭갈비! 볶음밥! 우동! 와! 새우튀김도 있고, 고징어 물회! 오징어 물회? 아, 물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안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 시켜버리는. 이게 진정한 낭비인가? 심지어 이걸 혼자서 이걸 뭐 다 먹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진짜 저는 막가자식 소비는 근절돼야 됩니다. 많이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데, 평소에 이렇게 안 먹습니다. 저 사람은 뭐 먹습니까? 뻔한 라면이네요. 아, 뻔한. 보편적인 게 보편적이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너희가 알아? 헛소리라는. 말도 좀 절약을 해. 확실히 근데 라면이 가성비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한 끼 800원입니다. 800원. 이 한 입이 800원. 맛있나? 이거 맛있다. 맛있나? 지지마. 내 열라면 지지마.
닭갈비 볶음밥. 이야. 아, 저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야, 저도 이 맛을 알죠. 아. 어? 이렇게 손도 안 된다고. 면 먹고 이게 딱 집어 먹는 이게 베스트인데. 아. 김치라도 사지 그랬어요. 비옷도 말고. 응. 내 비옷도 건들지 마. 진짜 힘든데. 응? 맞아. 닭갈비랑 줘라. 와, 너무 뻔뻔해서. 혼자 먹지 말고 40원치만 줘라. 40원치. 구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 이게 두 원이야. 오늘 바로 내일 고기 40원치. 와, 진짜 많이 줬다. 아, 그러면 잠시 올라. 자리 꼬비라고. 일단. 아. 와. 와, 감칠맛이 다르다. 와, 다 먹었네. 다 먹었다. 이야. 숟가락 한 번 빌리도 이거 긁어먹기 한 번. 아, 오케이. 제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와, 전략 잘한다. 아, 잘 먹었습니다. 솔직히 라면 한 개 턱도 없습니다. 한 개 더 먹고 싶었지만 절약해야지. 아, 저도 딱 골고루 먹으니까 배부른데요. 와, 저기서 남긴다고 이제. 꽤 잘 먹었는데. 근데 남기니까 이거 남겨도 되잖아요. 남겨도 됩니다. 대신에 당신의 식사 시간은 2시간입니다. 먹든 말든 자유입니다. 2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많아 봐야 되는데. 자, 먹을 거 낭비했으니까 시간 낭비도 해야겠죠. 시간 낭비를 하겠습니다. 시간 낭비. 와. 자, 현재 식사 시간까지 20분이 걸렸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1시간 40분입니다. 이게 무슨 시간 낭비야. 잠깐 당신만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와, 아직도 먹고 있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그 또 계속 먹는다. 아니야, 그만 심심하더라고요. 아니, 왜 당신들이 앉아서 먹고 있어요? 다 못 먹겠대. 먹을 게 없잖아. 아, 하긴 너희는 오늘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물을 제가 시키자고 했습니다. 아, 여자친구가 노래가 있더라고. 아, 그럼 혹시 닭갈비는 혹시 당신의 픽? 아무리 낭비라지만 진짜로 버리면 안 되지. 2시간 슬슬 지난 것 같은데 가벼져있어.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너무 남았어. 이게 시간 낭비인데. 뭔 소리지? 오, 네 쓰던 거 맞나? 이게 짜스. 이제 칫솔을 빨라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칫솔을 갖다 생각을 말고 이빨에 바로 갖다 대. 그럼 되잖아. 오, 그렇지. 그렇지. 진짜 다음은 없다 이제. 뭐 밥 먹을 때마다 양치실 겁니다. 어디 많아? 양치하려고. 누가요? 많이 짤 건데. 아니, 나는 네 이상으로 자를 거야. 안 돼. 아, 잠깐만. 에이, 너무 많다. 잠시만. 에이. 요 정도는 해야 낭비죠. 아, 뱉지 마, 뱉지 마! 아, 뱉지 마! 이게 낭비다. 대라. 아니야, 대라. 다시. 이런 거 용나 못합니다, 저. 이제 끝났다. 아, 양치 원래 한 3분 하잖아. 시간 낭비. 아, 뭡니까 이 추억의 땅굴? 자, 오늘 머리를 자를 겁니다. 저 4일 전에 머리 잘랐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 머리를 다시 자르는 게 낭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더 자르면 삭발이에요. 나 자를 거 없는데. 아, 진짜 잘라야 되나? 저는요, 과일을 집어 댈 겁니다. 자르실 게 많이 없으신데요? 그러게요. 왜 제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잔털만 제거해 드릴까요? 요거 조금 있는 거. 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야, 이거 잔털만 오늘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와, 되게 꼬레를 네. 기다렸는데. 아, 네. 진짜 조금밖에 안 자를 것 같아가지고. 아, 예. 돈 받아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아, 당연하죠. 예.
텐트 비용은 똑같이 알아서 내는데 하는 건 남편 제거. 이게 낭비지. 이게 나. 아, 저는 감사합니다. 아, 모두. 아니, 카메라 방금 껐는데 이제 끝났다고. 아니, 진짜 네. 끝났어요. 아, 끝났나요 지금? 네, 진짜 끝났어요. 갑자기 왜 이거 진심 농담하고 1분도 안 걸리고. 제 차례 거죠? 네, 유명한데? 그럼 제가 오늘 VIP 할인해서 24,000원 결제도 드리겠습니다. 아, 네. VIP 할인했는데 24,000원이구나. 네네. 오, 근데 깔끔해졌네요. 뭐 하십니까? 뭔데? TV도 절약해야 됩니다. 이제 전기세 내놓으십시오. 바로. 아이씨, 그런 말 없잖아요. 이 모든 걸 절약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받으십시오. 이거 왜요? 자, 그거 입고 있으세요. 바람막이 갑자기 왜? 자, 보일러도 바로 끄겠습니다. 아, 잠깐만. 에이,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다니까? 그거 입고 있으면 되잖아요. 난방비 절약해야 됩니다. 아, 갑자기 무슨... 잘 있습니까? 보일러 켜자. 입김 나온대. 저 더운데 무슨 고일러입니까? 이끼 봐봐 너무 하도 안 추운데요. 아이 장장 야 네가 그렇게 입으면 내가 보일러 할 말이 없다 이거. 이렇게 입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 보여주기식 절약왕. 야 기막에 대신해. 보여주기식 절약 우리 노랭이가 앞장섭니다. 아, 찐열이. 예. 밥 먹어야 돼. 밥? 혹시 뭐 낭비하고 싶은 음식 없습니까? 질문 돌았네. 돈 낭비로 따지면 딱 그거 알겠네, 역시. 뭐지죠, 역시. 낭비하면 소고기. 가능하면 최대한 고급 부위. 약간 스테이크 같은 거. 그렇지. 스테이크 좋네요. 소고기 스테이크. 철저하게 낭비하게 해드리죠. 좋네. 네. 뭐 하세요? 식사 준비 중입니다. 뭔데 소고기 이거? 아니 친절이가 소고기 먹고 싶대. 근데 또 그냥 주면 낭비가 아니잖아. 소고기 낭비 시켜야 돼. 어떻게? 그 내가 준비한 게 라면이야. 와 이제 머리를 개같이 돌리는구나. 설마 내가 뭘 하는지 잘 보라고. 와 설마. 와 아. 한동이 아저씨. 안돼. 와 이게 낭비야. 와 구이요. 깨끗한 구이요. 이거 제 라면인데 이거 끓이고 내 것도 좀 끓여주세요. 끓이는 김에 내 시간 절약해야지. 긴 머리 잘 굴리네. 시간을 절약했다. 오늘의 저녁. 와 라면. 또면. 진열이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열다 봐줍니까? 약간 돌판 이런 데다 깔아갖고 줘야 되나요 원래? 아이아 열어봐. 우와 이게 무슨 짓이야? 난 분명 스테이크를 주문했을 텐데. 스테이크야. 미쳤나? 우와! 스테이크 고기를 라면 밑에 깐 사람이 어딨어요? 이게 소고기 남이다 진열 알겠나? 스테이크 먹고 싶다며. 진짜 고급 한우야 근데. 고급 한우를 라면 밑에 깔았다고? 그게 낭비죠. 그래도 니는 소고기 있잖아. 나는 별거 없이 그냥 라면이잖아요. 소고기 향이. 이게 소고기 육수지 이게. 와. 와 이거 고기를. 길겨. 와. 어머니가 큰맘 먹고 그 미역국 끓여줬을 때. 소고기 미역국 끓여줬을 때 나는 그 소고기 맛이다. 국물 내는 거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지. 모든 육수를 밖으로 다 배출하고 장렬히 산화한 그저 한 덩어리의 소고기. 와 이거 진짜 와 껌이야 껌. 결국 그냥 고급이다. 거봐 내가 원래 무슨 라면이에요? 당신 좋아하는 무파맛 라면으로 그랬어요. 아 진짜? 무슨 라면인지 맛도 안 나는데 굳이 무파맛을 썼어. 비싼 무파맛을. 내가 좋아하는 무파맛을 그 또한 난 이렇게 덮어버리네. 아 바노이 또 진열이가 아까 머리 자르고 왔거든요. 좀 예뻐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인가 저번 주말에 깎았잖아. 그래, 깎았다니까. 그래 그때 깎았잖아. 일주일에 깎았는데 내 돈 좀 또 한 번 더 했다니까. 또 깎았다고? 어 낭비하고 왔다고. 그냥 돈 뿌리고 왔네 그 정도면. 머리도 안 감았다니까. 아니 감는 게 더 감을 필요가 없었다니까. 난
좀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보다. 체질에 좀 안 맞는 느낌인가? 안 또 된다. 아. 자, 이렇게 세이는 아니네요. 그 쓰드발 죄책감이 듭니다. 왜요? 정말요? 또 한계로. 이거 한계로. 최고 기록을 부탁합니다. 와. 야, 힘을 줘. 응원한다. 성공했나? 야, 손에 똥 묻은 거 아니야? 아, 그 손 좀 아니라고. 손 갈색이던데. 복살 건 이거 씻을 건데 맞나? 아, 조금 이따 씻지. 딱 봐도 지금 샤워 뭐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제대로 물 낭비 안 보겠습니다. 와, 이 발언이 정상적인 거 봐. 아, 좀 봐. 놀리려고 일부러 문 열어놓은 거 봐라. 놀리려고. 네가 이거 좀 들고 있어 봐봐. 갑자기 왜요? 자, 이거 들어봐. 뭔데? 샴푸를 머리 바르면 내가 뿌려볼게. 잘 보여. 이게 샴푸가 아니다, 진짜 이게 나. 그만, 그만. 와, 이거 샴푸 씨, 멋있게 낭비하네. 없어 없어. 아,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뿌렸다. 샴푸 통이 다 비어. 아, 나 머리 보송하네. 샴푸 냄새 너무 많이 난다. 당신 안 씻습니까? 씻을 수 있어요? 아, 있죠. 샤워해도 돼요? 예, 예. 들어가세요. 나 난 또 씻는 것도 멋있게 하는 줄 알고. 아이,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왜? 아, 벗어보세요. 너무 수치스러운가? 아, 벗어보세요. 미안해. 아, 약간. 뭐 그런 아, 야, 밑에 못 찍어 빨리. 자, 지금부터 30초 시작! 아, 30초! 아, 진짜! 자, 30초입니다. 야, 30초는 너무 짧다! 어, 반 지났다, 반. 어? 라디오 씨 할 수 있어. 야, 몇 초 남았네? 진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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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까! 그만! 아니, 왜? 까! 까! 까면 끝이네.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진짜 끝이야? 그렇습니다. 그런 거야. 털에 거품이 있어서 그래. 진짜 산타클로스. 아, 진짜 밑에가 산타클로스라서 그래. 아, 그 속으로 닦아. 아, 밑에 뭉치도 없고. 챌린지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절약 챌린지인데 사치기를 부리겠습니다. 쏜다. 하리야. 자본 중에 진실 중에 한 개입니다. 비슷한 거 맛있다. 예스. 굳이 자 앞에서 와가지고 먹어보죠. 먹어보니까 나도 배고프네. 날이나 시켜 먹어야겠다. 먹어도 되나 얘? 낭비니까 충분히 드셔도 되죠. 대신 시키시면 아까 첫 끼 먹었던 것처럼 시키셔야 됩니다. 와, 두 시간 동안 먹었네. 저런 무자비한 낭비 속에서는 이 참된 가치를 알 수가 없어. 다시 그거 아시죠? 뭐요? 뭐 먹었으니까 양치해야 됩니다. 어? 먹고 싶어? 어떻게 보세요? 또 뭐 있나? 잠자는 시간도 아껴야 되나? 그런 거 없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잠은 진짜 편하게 주무십시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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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주무십시오. 당신은 여기서 오늘 주무실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낭비 챌린지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주무시죠. 빨리 와. 빨리 와. 자, 떠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떠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휴, 무사히 왔네. 아, 힘들었어. 아, 오늘도 너무 힘들다. 자, 오늘 저의 집에서 마음껏 낭비하십시오. 어차피 낭비해도 되나? 온수 낭비, 뭐 물 낭비, 뭐. 야,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쉣! 뭐 이렇게 해. 야, 미친놈아, 이거. 이런 더 80. 아, 이거 다 죽어요. 미친놈아. 아니, 미친놈아, 이거 끄라고.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부족했던 매트리스가 있고 침대가 있거든요. 어, 그러네. 어디 주무시고 싶습니까? 저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침대. 침대. 그럼 나의 가위바위보로 이겨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뿌! 와! 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잘 자라, 임마. 안 돼. 좀만 더 얘기하자. 자라 빨리. 바로 자러. 내가 패턴이 너무 다르다. 기사입니다. 밥 먹을 건데. 혹시 뭐 또 낭비하고 싶은 음식 있습니까? 안 먹어요. 낭비하면 안 되는데. 갈비. 갈비. 진짜 고기 구워가지고 진짜 장난치지 말고 진짜 내렸다. 나 할라. 기상입니다. 자, 인생을 절약합시다.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인생 절약 씨. 빨리 죽으라는 것 같아. 진짜 없는 거. 공감하지? 기적처럼 이렇게 하면 또 나 나온대. 어, 저리야.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건 진짜 끝난 거야.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뭘 한 번 더 쓸 수 있어. 도대체 얼마나 달려온 거예요, 지금. 빨리 먹으러 왔습니다. 수원? 좋아하면 왕갈비. 와, 나 태어나서 한 번 안 먹어봤어. 갑자기 거리 낭비 오지게 하나 했는데 갈비 시켰는데 갑자기 종업원분이 라면 들고 와가지고. 아,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진짜 갈비. 진짜가 갈비. 인생 첫 수원 왕갈비네요. 마지막 라스트 열라면. 무슨 열라면 챌린지 해가? 제 마지막 불꽃을 모두 불태워서. 핫바. 또 라면에 핫바가 또 친구 아닙니까? 오우 야. 맛있다. 진열이는 뭐 먹고 있는데요? 와, 야, 갈비. 와, 이거 한 대 가격이, 야, 어제 스테이크보다 비싼 것 같은데요? 11시 반 오프인데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뭐 이거 이건 낭비 아닌데요? 거리 낭비. 거리 낭비를 좀 했긴 했는데. 또 그 질긴 식감이 지금 생생하거든요. 더 부드럽네요. 진짜 궁극의 한 점이다. 와, 기름장도 아니고 그냥 생소금인데 너무 맛있다. 오늘 주제는 낭비인데, 와, 이거 낭비 아닌데요. 정말 가치가 있네. 진열이가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조합보다 맛있는 걸.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아까 그러시던데. 오! 와,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산뜻해. 일반 고깃집의 그 양념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자 향이 막 나고 막. 그 원래 양념 자체가 살짝 과일 향을 담고 있네. 이거 맛있어. 야, 이런 고기를 여태껏 안 먹어봤다고? 인생 낭비했다. 현재 시간 2시 챌린지가 종료되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수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수원을 왜 가는 거야? 저 거리 낭비 오지게 하고 왔다. 진짜 챌린지 하면서 느꼈는데 저는 낭비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콕콕 찔리더라고. 막. 근데 내가 진열이었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본인은 실제 사치는 이 정도인데. 낭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